방송감 타령하면서 여러분들이 방송감 꼬댕이님 별풍선 5,000개 감사합니다. 긴 댓글자 준비하시고 써오세요. 사실 영어 이겼을 때 꼬댕이 형님 그때 와 나는 그때 원래 하루에 만개 충전이 난 나랑 별로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꼬댕이 형님이 충전이 안 돼서 못 쏘더라. 와 아니 꼬댕이 형도 그날만큼은 인정했을 거야 나를. 아무리 평소에 장난을 치더라도 그날만큼은 다 나의 팬이 돼버리는 그런 경기력이었어. 달라고 유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 이거지. 아 형 인정 좀 해줘. 아 인정 안 된 인정 해줘요 고댕이 형. 내가 언제 이 형으로 이겨요. 아 이거 투표하면 형 무조건 쓸려 진짜. 아 진짜 투표하면 고댕이 형 무조건 써야 돼. 60퍼? 아 60퍼 콜? 아 60퍼 콜? 몇 개? 5통계? 60퍼 콜? 아 무조건이지 씨발. 어제 경기 본 사람들은 진짜. 자 여러분 투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떤 내용이냐면 윤중아 너 영우랑 경기한 거 너무 잘했다. 5,000개 받을만 하다. 진짜 인정. 멋있었다. 전율이었다. 자, 1번. 2번. 아니, 그 정도는 아니었다. 그냥 꺼져라, 윤중아. 나는 근데 여러분들이 솔직했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. 이영호 대 김윤중 어제 NPL에서 뜬 거 그거, 그 경기. 그것만 보고 여러분들한테 투표를 부탁드리는 겁니다. 그냥 날 좋아하고 말고 그런 걸 딱 떠나가지고 그냥 경기만 딱 보고 오케이? 반대 60도 준다고? 고! 이런 거 낚이지 마! 야 이런 거 낚여서 본인 표가 반반씩 갈리거든? 낚이지 마! 씨발 그냥 1번만 찍으면 돼! 자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이 내키는 대로 마음이 내키는 대로만 가주세요 여러분들. 마음이 내키는 대로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뭐 제가 이거 방송 킨지 지금 4시간 됐거든요. 좀 도와주세요. 어제 이 형은 이겼는데 막말로 진짜 K리그 우리 뭐 한국팀이 뭐 어? 한국팀이 바르셀로나 이긴 급이잖아 형들. 아 뭐 레알마드리드 레알마드리드가 우승했으니까 챔스. 내 실력이 K리그급이긴 하잖아. 1번 해줄 수 있잖아. 3, 2, 1. 감사합니다. 100개. 오, 100개 감사합니다. 100개 감사합니다. 오, 잘했어요. 아,
근데 어제 나는 근데 솔직히 사람들 많이 울렸다고 생각해. 운 사람들도 전율로 꼈다고 운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. 뭐 점투부 댓글 보면은 아 막상 까보니까 뭐 1번 안 찍어주네. 됐어. 어제 그런 경기를 하고도 내가 이렇게 뭐 그래야 되는 입장이면 나는 이제 좋은 경기가 안 나올 것 같다.